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이 땅의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멀지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영접해 주실 주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땅 위에서는 그 뒤에도 진정한 평화도 안식도 소망도 없습니다. 저주와 죄악과 죽음과 비참한 일만이 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행여나 우리가 다시 세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 모두 주님이 감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주님 미워하시는 것, 숨은 죄악들이 있으면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모든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각 사람 마음속에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5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5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구약성경 890페이지 119편 2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승케 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길을 내 앞에 드러내야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생케 하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복할 것이오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찾겠습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위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멸망받을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 영적으로 결합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종교생활을 하지만은 그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뤄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당에 가서 주일날 예배 의식에 참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살아가는 생활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믿을 때는 확실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자기 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영적으로 결합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남은 생애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합한 겁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이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그리고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그 생애가 이제 나머지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 생활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럼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신앙 생활의 그 4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을 신자라는 걸 보면은 한 문자에 사람 인자 써놓고 말씀 은자를 써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리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첫째는 말씀, 그 다음 둘째는요 기도입니다. 그 말씀을 알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생활 속에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예? 예, 교제라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그 교제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모든 생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은 가장 큰 일이 이제 전도이기 때문에 예? 이 네 가지는 우리 신앙 생활에서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신 것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들은 대로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는 말씀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만일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그 존재의 가치라든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그리고 그 역사 속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그리고 그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첫 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 에덴 동산의 인류 역사의 시작이 나오고 성경 제일 마지막에는 그 역사의 끝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어떤 운명에 빠져 있는지 그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참으로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인인 것을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이뤄진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에게 가까이 오셨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 하나님과 만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 그랬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이제 성장해 갑니다. 그 성장에 그것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 탄생하는 과정이 있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성숙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 구원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역시 말씀을 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은 말씀이에요.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 누구누구의 사람이 된다 그래요. 아무개의 사람.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그런 표현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어떤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참 존귀한 그 분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시다 누가. 그러나 아버지가 훌륭하고 존귀한 만큼 아들도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린 아이일 때는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이제 또 자라가면서 말썽도 부리고 그래서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배웁니다. 우리가 그 왕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는 거 보면 참 그 엄해요. 왜냐하면 얼마 가지 않으면 이제 그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자가 되고 임금 자리에 오를 그러한 종교의 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인격을 이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격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그 영광스럽고 또 거기에는 큰 또 책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요. 점점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정말 그 비참한 죄인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말할 수 없는 죄투성이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던 그런 죄인들이지만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동시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어야만 정상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마음속에 그 인격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 참 선하게 살려고 하면은 제대로 되지 않죠. 일시적으로는 선하게 살려고 또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할지 모르지만 금방 또 자기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만 그게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고 그것은
시종일관 항상 그 모습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속에 인격이 그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갈 테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혼의 천국에 들어갈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말이 해당되겠습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구원만 받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한단다. 지옥은 안 갈 테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한단다. 그래서 도덕 폐기론주의자니 뭐 율법 폐기론주의자니 이런 게 우리를 악평합니다만은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비난했고 사도 바울도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한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심은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 성경으로 된 겁니다. 성경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성경을 배우면은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가는 동시에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하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 책망을 받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그 다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그 죄를 발견한 것은 그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전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을 배울 때에 마음에 그 어떤 찔림을 받고 책망을 받습니다. 어느 사람 말씀을 이제 들을 때 뭐라냐면 저 말 놔두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저런 말을 할까? 누가 찔러 죽는갑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럼 자기들하고 하지 누구들하고 합니까? 이 말씀은 자기들하고 하는 겁니다. 각자.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책망이 있으면은 그 주님의 책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책망하시기 때문에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책망과 그 바르게함과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그 다음에 고쳐요. 지적만 해주고 고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그 사람을 어떻게 고쳐줍니다. 말씀을 우리가 책망을 받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내가 고침을 받아요. 우리가 말씀 배우지 않으면 이게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고쳐집니다.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 점점 그 사람을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옥 갈 죄인이 점점 변화돼서 나중에는 얼마 후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갑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은 천국 들어가기에 너무나 아직 어울리지 않는 그런 죄가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변화되어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당장 데려가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생애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구함이 아니요 저희가 세상에 있으면서 죄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당장 데려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보존되겠어요? 예.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점점 거룩하게.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가서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창녀나 세리나 그 죄 많은 사람들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에서 멀리 떠나 계신 분입니다. 예. 어떤 사람 말하기를 창녀에게 전도하려면 창녀와 같이 살면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창녀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창녀 속으로 들어가서 창녀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는데 되겠어요? 예? 술꾼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럼 같이 술 마시면서 같이 취해가지고 어울리면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어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사람들 가까이 하고 그들과 대화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은 그 죄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 겁니다. 구별.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말씀으로. 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는 동안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점점. 예?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는 그 주님의 은혜는 우리 지옥 갈 죄인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예? 지옥 갈 운명에서 우리를 건졌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정가를 싹 지워버렸습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그 죄 지을 수 있는 데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이제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말씀으로. 말씀을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듣기를 등한히 하고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 마음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요 몇 년이 지나도 그 마음과 생활이 잘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등한히 합니다. 말씀을 등한히 하면은 그 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런 뜻입니다. 예? 만일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갑자기 이제 수돗물이 안 나오고 말이죠. 예? 물을 구할 수 없으면은 먹지도 못하는 것도 참 문제지만은 이 씻지 못하는 것도 참 문제예요. 예? 화장수는 요즘에 뭐 수제식 변수가 전부 물로 사용하니까 꽉 맥혀서 냄새가 아주 지독할 것이고 이거 더운데 말이죠. 하루에도 여름에는 샤워를 몇 번씩 하고 말이죠. 예? 밖에 나갔다 오면은 즉시 또 이 세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이 없다면은 참 그 더럽게 되겠죠.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육신은 금방 씻고 또 씻고 깨끗한 척 하면서요. 왜 그 마음과 생활은 씻을 줄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예?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 있죠. 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길 것입니까? 주님은 제 발을 못 씻깁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응?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발뿐 아니라 아마 머리도 씻겨주시고 뭐 모욕 좀 시켜주십시오. 예? 모욕한 자는 이미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 구원받을 때는 말하자면 모욕한 거 한 가지예요. 아침에 모욕을 했어도 저렇게 발은 씻고 주무셔야죠. 예? 예, 그와 같이 이 발이라는 건 땅에 붙여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요 우리처럼 이런 신이 아니고 샌들 것처럼 했는데요. 팔레스타인이 그 먼지 나는 곳에요 잠깐만 밖에 나가도 역시 즉시 이 손,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발을 씻어야 돼. 집에 들어오면 즉시 씻죠. 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죄가 묻어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나오고 밖으로 들어오는 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밖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때도 있잖아요. 이 때가 밖 안에서부터 이제 세포가 밀려 나옵니다. 그게 때예요. 밖에서 묻어 들어오는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도 우리 속에서 나오는 죄도 있고 밖에서 묻어 들어오는 죄도 있고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점점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데 만일 말씀이 없으면은 성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아들을 씻어주려고 해도 물이 없으면 못 씻어주잖아요. 그처럼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을 때는 지옥 갈 비참한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이 없이 거룩하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그 신랑이 정말 그 핸섬하고 참 인기도 훌륭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신부도 그게 어울리는 데야 됩니다. 신부는 신랑은 참 멋지고 정말 훌륭한데 신부 입장 그러는데 보니까 설탕 모욕 안 했습니다. 막 머리는 막 미친 여자처럼 막 풀어 헤치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먼지를 펄펄 휘날리면서 걸어 들어온다면은 전부 거기 있던 사람들 기급할 뿐 아니라 신랑은 그냥 도망가 버릴 거예요. 놀래가지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아세요? 주님은 신랑이라 했거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부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그렇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점점 변화시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배우는 가운데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가운데 구원받은 직후에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생활은 아직 뭐 복잡한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마음과 생활 속에. 근데 얼마 지나고 나면은 자신도 모르게 변화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말씀인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에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사람이 마음대로 지어낸 말을 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아는 사람도 그것도 문제예요.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해도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이 지어낸 말로 생각하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올바로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받은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참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씀에 그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연결시키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보내심에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시편에 그런 말씀도 있고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예.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합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다 그랬죠. 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하며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은 이 우주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이 말씀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태양도 지구도 어떤 힘에 붙잡혀 있잖아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를 유지하면서 딱 잡혀 있고 한 시간에 10만 킬로로 우주를 달리는데 엄청난 힘이 있을 거예요. 예, 이 자동차가 말이죠 시속 100km나 뭐 120km 뭐 성능 좋은 거는 뭐 180km 이상 달리는 자동차가 있습니다만은 그 굉장한 그 큰 그 에너지 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지구가 시속 10만 km라면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하겠어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운행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예, 이 말씀.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은 죄를 지어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예?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있고 또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어떤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은 물론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예? 마음과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러면은 내 속에서 나오는 죄도 내가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밖에서 오는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어떻게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 당장 뭐 하나 깨달으면은 이제는 죄를 안 짓게 된다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요. 물론 말씀으로 됩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까? 뭐 청년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청년이라 그러면 청년 제일 그 혈기 왕성하고 발랄할 때 청년의 때예요. 제일 그 참 그 인생의 그 가장 저 아름다운 시대고 정말 그 가장 귀한 시대인 동시에 죄도 많이 져요. 청년 때 그랬잖아요. 그건 뭐 막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부모도 막 반항, 부모 앞에서도 반항하고 선생 앞에서도 반항하고 정치를 향해서도 도전하고 뭔가 반항심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리고 젊음을 엔조이한다고 하는 그것이 전부 무슨 엔조이냐면 죄 짓는 즐거움입니다. 그게 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고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무엇으로 깨끗게 하느냐? 말씀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청년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뭐 우리의 마음은 다 청년이니까 청년이 아니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죄를 지지 않게 할 수 있느냐? 행실을 깨끗이 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말씀으로. 1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성경책을 가방 안에만 넣어놓지 말고 마음에도 둬야 돼요. 마음에 두려면 어떻게 해요? 읽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그 말씀이 죄를 짓지 않게 해줘요. 예를 들면 어떤 욕심이 싹 들으면은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욕심이 인치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탁 물리치는 거예요. 세상의 사치와 허영에 가까이 오면은 이 말씀에서 이 속에서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마음껏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라. 청년이 어떤 성적으로 유혹을 받을 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부르는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깨끗한 행실하라.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참 피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그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요.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속에서 나오는 유혹도 이길 힘이 없고 밖에서 들어오는 시험도 이길 힘이 없어서 넘어집니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마음에 또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는 자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요 먼저 주님께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를 지어요. 주님께 죄를 짓는 건 주님을 마음이 주님께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주님과 내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은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사람 앞에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진실한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133절을 13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나의 행보를, 나의 행보라는 것은 내 발걸음이죠.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내 발걸음을 명령해 주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생활이죠. 그러면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에 내 마음과 생활이 말씀과 상관없이 사느냐, 말씀을 상관없이 말씀을 떠나 산다면 그게 죄입니다. 서자서 아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글대로 나는 나대로, 성경은 성경대로 나는 나대로, 성경은 읽고 외우고 설교할 때 듣기만 하는 것이지 마음과 생활 속에는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말씀에 나를 굳게, 내 발걸음을 굳게 세워주십시오.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아까 시편 우리가 119편 쭉 읽는 가운데 말씀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를 행하게 해주시고, 아무 시험을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회방하지만 나는 말씀에 지키리이다. 그 주님 앞에 계속 그 기도 내용이 주님 말씀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이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어떤 마음과 생활 속에 어떤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환란에 닥쳐도 그게 넘어가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속에 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로마서 15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리,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성경입니다. 그 전에 기록된 것, 물론 구약성경, 또 후에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구약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그 역경과 어려움과 시험과 그런 환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살아가는 가운데서 얼마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것을 쭉 배우는 거예요. 요셉이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서 하나님이 기약이 쓰셨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많은 주님의 선지자들, 주님 안에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배우는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시험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그 인내심,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안위, 안위가 뭡니까? 평안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과 역경 이걸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네?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찾겠습니다. 15장 16절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여기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그랬죠.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제가 어떤 곳에 가니까요, 성경을 배운다든지 성경을 가르쳐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주님 저 말씀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참 말씀 참 잘 먹었다고. 참 풀어 먹여주시더라고. 예? 먹여준대요. 말씀 가르쳐주는 걸. 그 말도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서 말씀 먹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밥은 입으로 먹지만은 말씀을 마음으로 먹잖아요.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육신의 어떤 즐거움 그런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도 우리의 심령의 즐거움이잖아요. 육신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서 있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 그랬잖아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주가 포도나무에 오네 그 무성치 못하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그 기쁨이 있죠. 이 세상 끝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걸 생각하면은 그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은 이 세상이 보여요. 바짝바짝하고 화려한 것도 보이고 아름다운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내 속에도 그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아직 예성품이 남아있고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또 괴로워하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또 즐거움을 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 진정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으므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꺼져버리면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50절 50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우리가 어떤 곤란한 일, 곤고한 일, 어려운 일, 절망이 절망 중에 처해 있을 때가 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사람은 그 사람 그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 사람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이 곤란한 중에 예? 그 어떤 절망 중에 위로를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옥 갈 영혼을 살린 것도 말씀이지만은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를 살려주는 것도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망 중에 있을 때 예?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시련 중에 빠져있을 때 예? 자기 사업이 실패해서 예? 공관 중에 있을 때 예? 답답한 중에 있을 때 말씀에서 새로운 기쁨과 용기를 얻습니다. 일어납니다. 예?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면 예?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거기서 일으킵니다. 건집니다. 또 넘어가서 92절 9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곤란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주님의 법이라는 건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죄와 또 이 세상의 시험과 고난 중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살렸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만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주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우리가 당한 고난 중에서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그 목성에 부닥쳤던 그 혜성 있잖아요. 그 혜성이라는 게 뭐예요? 떠돌이 별이에요. 떠돌이 별. 원래 별들은 제 위 그 궤도를 유지하면서 돌아갑니다. 지구에도 제 지구가 돌아가야 될 궤도가 있고 다른 지구를 중심해서 궤도가 있고 목성이나 화성이나 토성이나 전부 다 제 궤도가 있는데 이거 제 위치 없이 그냥 떠도는 별들이 있죠.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떠돌이 별들이 이리저리 떠돌아댕기다가 어디 가서 탁 부닥치기도 하고 그렇죠? 떠돌다가 어떤 그 인력권에 들어가면은 그냥 확 빨리 들어가면은 그것이 충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래 떠돌다가 이것이 블랙홀에 가면 블랙홀이라는 거 아시죠? 예? 캄캄한 흑암으로 캄캄한 허락에 흑암이 뭐예요? 블랙홀이에요. 캄캄한 홀이에요. 이렇게 떠돌이 별이 그 블랙홀에 가까이 가면은 그 힘에 빨리 들어가서 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각기 제 길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게 돌아왔나이라. 이제 우리는 다시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방황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생활을 감독하시는 감독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예. 그 말씀에 사로잡힌 이제는 우리는 떠돌이 변이 아니에요. 예.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말씀에 붙잡히 있습니다. 예. 만일 떠돌이 별이 예? 어디 부닥치든지 그 다음에 어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멸망할 겁니다. 멸망했을 겁니다. 우리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겁니다. 전에 그 로켓트가 달에 갔다가 예? 오는 과정에서요 이게 중간에 이게 힘이 빠져가지고 빠지면 이 지구 궤도 안에 인력권에 들어오지 못하면은요 우주의 미아가 됩니다.
우유주 미아가 될까봐 얼마나 그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조인 때가 있었잖아요. 저 예? 인류권 밖에서 힘이 빠져버리면 이제 우주의 미아가 되는 거예요. 우주에 떠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안에 우리가 딱 잡히면은 이 인류권 아니면 들으면 지구에 탁 떨어지잖아요.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그처럼 말씀에 내가 딱 붙잡히면은 하나님 말씀에 끌려서 주님께로 갑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은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소망이 되지 않았으면 나는 내 고난 중에 그리고 죄 가운데서 멸망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103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하니이다. 송이 꿀보다 꿀 처음에 먹어봤을 볼 때 맛있을 때가 없을 때 꿀도 너무 많이 먹으면 나중에는 아주 질리죠. 그러나 처음에 약간 먹을 때요 맛있습니다. 꿀맛이라 그러냐 꿀맛. 예? 어때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맛있습니까? 꿀처럼? 아이고 성경 보러 가면 억지로 봐야지. 예수께서 그러사대 연애소설 읽으라 그러면 막 잠도 안 자고 눈이 똘방똘방 해가지고 밤새우면서 이 성경점 읽자 그러면 그냥 왜 그렇게 재미가 없는지. 예? 설계처럼 씁니다. 예. 예, 여러분들 밥맛이 없으면 그 사람 병난 사람입니다. 이제 아시세요? 이 말씀 읽기 싫고 듣기 싫고 그러면 완전히 병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 오늘 아침 제 집에서 밥상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 밥 좀 먹어라 밥 좀. 아침에는 미숫가루만 먹지. 야 아침에 미숫가루 먹는 사람은 점심 때 잘 먹는단다. 그러니까 점심을 시원찮게 먹으려면은 먹는 사람은 아침도 좀 잘 먹어야 된다. 예. 그저 중간에 간식하는 거 그거 안 좋다잉. 간식 많이 하지 마. 응? 아, 간식하는 재미로 사는데요. 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야단 났어요. 좀 한바탕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왜 이 간식 많이 하는 사람 밥맛 없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말고 딴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말씀 싫어합니다. 알겠어요? 예. 뭐 영화 너무 좋아한다든지 뭐 텔레비전 뭐 너무 좋아한다든지 예? 딴 데 마음 자꾸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사람 있잖아요. 이 성경 재미없어요. 그러면 병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면 안 돼요. 응? 성경 말씀이 이제 정식입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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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은 조금씩만 하십시오. 예. 이 말씀이 참 읽으면 재미있고 배우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 외워서 좋고 어떤 사람은요 이거 외울 때 내가 얼른 입이래 봅니다. 그러면 막 어떤 사람 눈 감고 외우는 사람 막 열심히 외우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 항상 가만히 있어요. 속으로 외우는 거예요. 속으로 입으로 외워요. 외우는 거 입으로 외우는 거 속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안 외워요. 안 외워요. 여러분들 읽고 외우고 배우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재미가 있고 그러면요 그 사람 큰 말씀이 예? 밥 맛있는 사람요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요. 그렇죠? 막 그 뭐 밥보다 좋은 보약 없다 그러잖아요. 막 예? 밥 잘 먹는 사람 참 건강해. 이 말씀 잘 먹으면은 건강해집니다. 예. 속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속사람 건강하면 육신을 이기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예? 성경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 여러분 성경 읽다가 성경이에요. 하루에 한 장씩 이상씩 꼭 좀 읽으십시오. 예? 꼭
꼭 좀 읽으십시오. 제발 좀 읽으십시오. 반드시 읽으십시오. 절대로 읽으십시오. 왜 안 읽으십니까? 그걸 잔소리로 생각해요, 자꾸. 밥 하루에 한 끼만 굶어도 그냥 밥 찾으면서 왜 말씀은 안 읽어 그래요? 좀 읽으시라고. 읽고 외우고 어? 좀 열심히 좀 성경 좀 배우세요. 그 성경에 예, 이 맛을 들이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한참 읽을 때요 참 그 이 조커들랑요 몇 장이고 계속 좀 읽어보십시오. 쭉 읽으세요. 하루에 5장씩만 읽으면 참 좋은데 좋기는. 예? 예. 그 다음에 쭉 읽어나가들랑요 5장만 읽었다고 딱 끝나지 말고 10장이고 20장이고 계속 읽어보세요. 참 재미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 그 다음에 165절 119편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이 평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주님 말씀을 믿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순종하는 사람 마음속에 큰 평안이 있습니다. 왜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믿으니까,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예. 가난이 닥쳐도, 시험이 닥쳐도, 예. 병들어도,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 그 마음속에 있는 평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큰 평안이 있습니다.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 평안을 뺏어갈 수 있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험과 곤란과 가난과 예? 어떤 환난과 죽음도 그 사람 평안을 뺏어갈 수 없을 겁니다. 예.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기쁨. 예?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잖아요. 가까이. 예.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에녹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지 않고 홍수전에 들려 올라갔어요. 예.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다가 주님 오실 때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입니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예? 시편 73편을 찾아봅시다. 73편 28절 73편 28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란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우리의 복은 뭐가 복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이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긴 하면 이게 무슨 복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무슨 복이 있느냐 하면 자기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자기 친척들이, 이웃 사람들이 가까이 구원받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수 있어요. 굉장히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내 가족들과 내 친척과 내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그 엄청난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대가예요, 그것이. 그렇죠? 예.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다 회심화되고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거든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님이 같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느낍니다. 구원받지만은요,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옛날에,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 어느 사람 산 꼭대기 가서 기도할 때 보면은 주야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러냐, 얼마나 먼지, 지금 멀리 계셔요? 주님 가까이 계셔요. 네.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까이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멀리 한다고 어떻게 해요? 생각 안 해요,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걸 생각 안 하는 게 주님을 멀리 하는 겁니다. 주님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주님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주님 원하시면 나도 원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도 원치 않고. 항상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주님을 가까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자, 옛날 십자가 죽어주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주님, 그 주님 믿으면서 현재 같이 계시는 주님은 왜 안 믿느냐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지켜주리라. 너는 머리털까지 다 회심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건 안 믿어요? 가까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란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자,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느냐,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느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신다는 건 뭐예요? 도와주셔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멀리 하셔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면은 주님이 내 생애를 지켜주셔요. 도와주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돌봐주시는 주님, 내가 잘못하는 것도 보시고 잘하는 것도 보시고 내 생각을 통찰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 어떤 사람이 항상 나를 보고 날 따라다니고 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예? 제발 그런 거 없으면 좋겠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 안고 이름을 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찰하시고 내 눕는 것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다 아신다 그랬어요. 내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두지 않는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주님을 내가 생각하고 그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것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하고 뭐 가까이 하실까봐, 나 같은 인간에게 뭐 주님이 관심이 있을까봐, 뭐 날 도와주실까봐, 뭐 말이 그렇지. 예? 그러면은 주님은 멀리 하는 거예요. 예? 제 마음대로 하죠. 그러면. 잘해도 뭐 하나님 봐주시지 않을 것 같고, 잘못해도 뭐 안 보실 것 같고, 주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 왜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시니까? 항상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내가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으면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라디오 방송에서 전파하는 그 전파와, 예? 그 다음에 이 라디오 다이얼 주파수 딱 맞으면 방송이 잡힙니다. 그 방송 주파수를 맞춘다는 것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주파수에 가까이 맞으면 방송이 잡히죠. 덜 맞으면 그 전파가 깨끗이 안 잡혀요. 딱 제대로 맞으면 딱 깨끗이 잡힙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약속을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 멀리 하면 이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과 나와 상관이 없게 돼요.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그 약속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말씀 가운데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이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간직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세상과는 점점 멀어져요. 말씀과 멀어지면은 어디로 가까워져요? 세상 가까워져요. 응? 내가 저쪽에 가까이 가면은 이쪽하고 멀어집니다. 당연합니다. 이쪽으로 가까이 하면 저쪽은 멀어집니다. 그건 법칙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세상과 멀어져요. 마귀하고 죄하고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멀리 멀어지면은 그건 말할 것 없이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보십시오. 네. 말씀하고 멀어지면 그 사람은 세상하고 가까워집니다. 갈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대신에 세상에서 자기의 기쁨과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도 시간 많이 갔습니다. 예? 오늘 이 다 말씀 못 드리고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험악하고 죄악이 충만한 세상 중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온갖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주님 말씀 위에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거룩한 약속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 앞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 중에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 온전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주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99장 광고 말씀 하시겠습니다. 내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있을 공주 수양관 집회 안내지가 입구에 있습니다. 약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수양관의 전도 집회 중에 봉사하실 자매님들은 23일 오전 9시까지 남부 터미널에서 만나서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늦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각자 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각 조장님 집회 후에 성가대 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뒤쪽에서요. 성경학교 교사 인도원 봉사가 오늘 있습니다. 말씀 끝난 후에 사무실 뒤편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시 10분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구역, 2구역, 17구역
교회 작업봉사 참석하실 형제 자매는 경남 아파트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조용해 주세요. 김홍구 형제님, 미국 버지니아에서 오신 윤홍님 자매님 사무실로 두 분 다 와주시기 바랍니다. 19구역 형제 자매님들, 형제님의 모임 약도가 입구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입구에 서서 말씀 들으신 분이 굉장히 많은 있었는데요. 옥상에 올라가는 복도와 복도까지 꽉 앉으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늦으실 것 같으면 오후 3시 집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좁은 장소에서 모일 수 있는 시간도 앞으로 아마 한 달 남짓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건축이 우리 교회당 건축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데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 있으신 분들은 가서 좀 보시기도 하시고요.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좀 그 헌금 약속하신 분들, 약속 안 하신 분들은 좀 약속해 주시겠지만은 약속하신 분들은 좀 빨리빨리 좀 내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지금 작업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요. 그만큼 그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공사비가 지금 좀 적어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분들은 다른 것을 못 하시더라도 그걸 우선적으로 좀 빨리 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일 화요일부터 우리 갈릴리 수양관에서 전도집회하는 거기 가실 분들 중에 이 텐트가 있는 분들은요, 천막 있는 분들은 좀 꼭 가져가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숙소가 좀 모자랄 것 같은데 텐트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